올해 초 불이 났던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도 방사성 물질 유출도 없었다고 밝혔지만 최근 방사능 관리 부실을 여러 번 지적받은 터라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2시 28분 한국원자력연구원 화학분석실험실에서 연기가 감지됐습니다. 불이 난 곳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보관돼 있던 방사선 작업구역 아니었습니다. 폐기물을 화학분석할 때 사용한 장갑과 실험복 등을 쌓아둔 장소였습니다. 어림잡아 두 평 남짓한 방에서 비닐에 쌓여 있던 폐기물이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연구원과 소방본부는 화재 뒤 방사능 수치 변화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옆 실험실에서 장비 교체 작업을 했지만 원인으로 연결 짓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이 끝나면 저희들이 들어가 확인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오전에 다른 전기 작업이 있다고 해갖고 전기가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재 지점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와 100여 미터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앞서 원자력연구원은 폐기물 처리 시설 화재 은폐와 핵폐기물 불법 매각 사실이 불거져 방사능 안전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더구나 잇따른 사건에 부담을 안고 원장이 중도 퇴임을 하기로 한 하루 전날 화재 사건이 또 터지면서 연구원 내부에서조차 어이없다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